네, 일장 시초가에 또 공략하면 좋을 종목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을 대표 오늘 뭐 추천주도 그랬고 게임 섹터로 지금 가네요. 네, 게임 섹터 가지고 나온 게 이제 플레이위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안이나 실 온라인 그리고 로안 오리진 같은 국내에 런칭해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사인데요. 5월에는 사업을 좀 다각화하기 위해서 스팀 PC 카페라는 걸 카페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한 5월, 6월 사이에 무려 2,000개 이상 전국에 가맹점이 가입을 했는데요. 해외 PC 게임으로 유명했던 이 플랫폼 스팀 내에서 게임을 런칭받아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4월에 사전 가맹을 실시를 했고 5월 달에 런칭을 했는데 5월 6일부터 이제 정식 가입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0개 넘는 가맹점이 전국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국내 스팀 PC 카페 내에서는 지금 현재 뭐 서비스 되고 있는 게 데스티니 2, 레프트 포 데드 2 그리고 이제 어몽어스 등 45개가 넘는 게임을 지금 런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게임들을 더 넓혀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 런칭 이후에 2,000개 넘는 이런 전국의 가맹점을 필두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훨씬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거기다가 지난 5월 이후부터 8월 중순경까지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주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매수 가격은 1,500원, 목표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5,000원, 주주가치에 대한 재고, 또 여기에 대한 극대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대표님, 내일 종목 뭐 사가는 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브리지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ARS, 그리고 AI 콘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구축해주고 여기에 사용하는 기간만큼 비용을 지급받는 이 클라우드 환경, 소프트웨어 임대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지난 7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34번째 회원사로 가입을 하였고 미래형 콜센터 구현을 위한 디지털 휴먼 상담 플랫폼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엿보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평선 수렴에서 강력한 돌파 양봉이 오늘 한 7% 정도 뜨면서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면 5,000원 이하에서 소개를 드릴까 했는데 이미 이제 마감 정도에 100원 정도가 더 올라가면서 좀 상승력을 잘 마감시켰는데요. 그래서 내일 대략 한 5,100원에서 5,000원 정도 수준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6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수렴된 20선을 기반으로 한 4,83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메이저 수급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을 뽑아내려면 요즘은 좀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돌아와야 되는데 현재 이 브리지텍도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누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리지텍 그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적도 뭐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좀 적자였는데 2020년에 흑자로 좀 전환이 됐고 그리고 2020년 정도 수준에 지금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되는 정도의 지금 실적으로만 따지면 2020년 순이익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브리지텍 플레이위드 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좀 주목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분 전문가님 그리고 유니언캐스터 수고하셨어요.